안녕하세요. 심플 해피 트래블입니다. 저는 지금 전남 신안군 아패도에 왔습니다. 아패도에는 또 신비로운 바위가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요. 아패도 읍에서 송구항 쪽으로 가다 보면은 왼쪽에 대섬이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요. 그 섬에 있습니다. 대섬은 바닷물이 빠졌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섬인데요. 마침 간조 시간이어서 차려가지고 들어왔습니다. 신비로운 바위가 어떤 바위인지 저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길인데요. 저도 한 2년 전인가 한번 왔었는데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빠져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바위가 신안군 대섬에 있는 신비로운 바위입니다. 현재 물이 빠져 있는 시간이어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볼 수 있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에 거의 완벽한 형태의 동그란 원형의 바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바위를 보면은 밑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. 굴 같은 게 붙어 있고요. 위로는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. 한 절반쯤 올라오면 그 위로는 안 붙었는데요. 물이 절반까지 찬다는 이야기죠. 높이는 한 1m 90 정도 됩니다. 높이가 더 넘겠네요. 한 2m 정도 되고요. 폭도 그 정도 폭입니다. 그 정도 한 2m 되고요. 자, 이게 오른쪽에 있는 바위고요.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바위는 조금 작습니다. 높이가 사람 키만한 성인 남자의 키만한 바위예요. 여기서 일하시는 신안 주민들은 저 바위를 둥글레 바위라고 부릅니다. 둥글레 바위. 저 왼쪽에 있는 바위는 남편 바위.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바위는 아내 바위 해서 부부 바위. 제가 부부 바위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. 사이좋게 부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자, 건너편에는 성공항입니다. 성공산도 보이죠. 그리고 신안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갯벌도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갯벌을 바라보고 있는 신비로운 두 개의 바위, 이른바 부부바위, 신안군 대섬의 부부바위 어떻습니까? 어서 한번 탐방해 보시기 바랍니다.